인어공주의 실사 영화가 개봉하고 얼마 뒤 디즈니랜드에 새로운 공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흑인 아리엘인데요. 이 인어공주는 등장과 함께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인어공주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디즈니랜드에 등장한 새 인어공주는 놀랍게도 실사 영화 인어공주와 외모는 물론이고 디테일까지 똑같이 따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이들이 가장 집중 못하겠다고 한 이마에 있는 큰 점인데요. 솔직히 이건 안 따라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의상과 헤어, 외모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복사한 모습에 감탄을 해야 할지 안타깝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대부분의 반응은 그래도 실사 영화보다는 예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너무 커진 디즈니랜드에 신규 고객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인 캐릭터 위주의 놀이동산에 다인종 고객층을 유입하기 위해 디즈니가 과감한 시도를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디즈니랜드에는 새로운 캐릭터들을 포함하더라도 동물들을 제외한 인간형 캐릭터들 중 흑인은 물론이고 다인종 캐릭터가 지나치게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거든요. 오히려 라틴계나 타인종 캐릭터가 흑인 캐릭터보다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릴로와 스티치, 모아나, 엔칸토, 코코 등 타인종 캐릭터, 특히 흑인보다 미국에서 백인을 압박할 정도로 인구수가 폭발적인 라틴계 캐릭터가 등장한 흥행작이 꾸준히 나오는 것에 비해 흑인 고객층에 어필할 콘텐츠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디즈니가 흑인 인어공주를 여러 반발을 예상하고도 그 반발을 인종차별로 매도하며 강행한 이유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흑인 인어공주와 오리지널 인어공주는 같은 디즈니랜드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둘이 함께 등장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서 팬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실사영화 인어공주의 의상이 너무 별로라고 비판받고 있기는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